9월 20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출렁임을 뒤로하고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서는 우리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증시의 훈풍과 빅컷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는 BOJ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 넘는 오름세 보이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오늘장 1.5%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중화권 증시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약보합권 항셍지수가 0.8%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반도체 투톱, 좀 짚어볼 만한 점은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이 담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장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동시호가 진입하면서 오늘장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고 6만 3천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상승폭 가져가면서 오늘장 2.8%대 상승으로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견조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6만 원 돌파하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입니다. 완성차주도 나란히 1% 내외 상승불 보여주는 가운데 기아가 막판에 힘내주면서 2%까지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권, 신한지주가 2% 하락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외에도 화장품이나 2차전지단에서의 상승을 더해줬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는데요. 알테오젠이 오늘장 3.7%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36만 원 위에 안착했고요. HLB가 89,700원으로 3.5%, 이 밖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제약, 제약주들이 좋았습니다. 또 오늘 2차전지도 시장 분위기 타면서 에코프로비엠이 16만 원 위에 안착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2%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엔캠과 클래시스 정도가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면 코스피의 상승을 이끈 건 바로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같은 경우에는 어제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쏟아냈었는데 오늘은 규모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매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주면서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일본 증시도 흔들렸고요. 나스닥 선물지수도 하락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까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세 유지하면서 2,593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 유지하면서 748포인트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누르던 반도체주가 반등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훈풍도 있고요. 그동안 빠진 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와는 달리 상승률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보시면은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고요. 뒤를 이어서 덕산테코피아, 한미 반도체가 오늘장 4%대 상승세 보이면서 10만 원 돌파에 성공했고요. 이 밖에 마이크로컨트롤속부터 ALT, 고영까지 2%대 오름세 가져갑니다. 오늘 또 전선과 전력기계 테마가 연일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JP모건의 리포트를 상승 동력으로 삼아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테마 내에서는 KBI메탈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18%대 강세를 보여줬고 뒤를 이어서 제일일렉트릭이 15%, 가온전선단에서도 5%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 HD현대일렉트릭이 33만 4천 원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오늘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코스닥단에서 더 큰 상승세 보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 건데요. 또 10월에 국내 상륙을 앞둔 위고비와 관련해서 EU 규제 당국의 사용 지지 선언까지 더해지면서 오후장에도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JW그룹주가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상한가 풀리면서 JW신약이 24%대 상승, 뒤를 이어서 오늘장 유한양행이 15%대 상승률 끌어내면서 14만 5,400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 카이노스베드가 8%, 스피어 파워까지 8%대 오름세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스라엘과 헤제볼라의 전면전 우려감이 커지면서 방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LIG 넥스원의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마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는데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현대로템 4%대 강세 흐름을 마무리했고요. 이 밖에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비츠로테크단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중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도 예정된 이벤트와 일정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회복합니다. 양시장 1% 내외의 오름세를 잘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또 여전히 팔고 있죠. 거래수서 소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150억 원 정도 매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금요일장. 하지만 또 선물 시장에서는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며 지수 상승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금요일 오전장. 상승 테마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 굵직한 테마 안에선 반도체와 조선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력 변압기는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안에서는 리튬, 보안, 그리고 고려화연과 일부 영품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상승 테마로 한 대 묶어봤습니다. 반면 원전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키오스크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종목 안에서는 바이넥스와 강원랜드를 하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시죠. 먼저 반도체 대표주 현재 시황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네요. 3.2% 상승에 그치며 15만 7,800원 선, 그러니까 15만 8천 원 선 밑으로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탄력이 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1.4% 상승하면서 6만 4천 원 선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단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종목 안에선 한미반도체가 3.9% 상승, 테크윙도 3.3%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버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가 2에서 3% 내외의 오름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장과 동시에 반도체로 들어왔던 수급이 조금은 확산되면서 다른 테마로 조금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시속 게임이 어떻게 좀 이뤄지는지 여부, 그리고 또 확실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더 탄력을 좀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조선주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조선주도 전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HD현대미포조선이 4% 가까이 상승, 한화오션도 3.7% 강세 보이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3.3%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가온 전선이 10% 급등, 제일일렉트릭이 17% 넘게 급등하는 가운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나란히 4에서 3%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금양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이 리튬 관련 종목들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금양은 14%대 급등, 그리고 EV 첨단 소재 EM+, 리튬 포어스가 나란히 2% 이상의 오름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고려화연 관련해서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쩐의 전쟁 판이 커진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연이어 들려오면서 최윤범 회장이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까지 만났다,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 관련한 이슈까지 보도가 된 가운데 관련해서 고려화연이 5% 가까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이지 않습니까? 74만 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영풍 정밀은 상한가 직행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면 빠지고 있는 쪽 원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안에서는 에너토크가 4% 하락, 한전산업이 3.1%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한전 KPS까지 1.7% 파란불입니다. 키오스크 관련주 전날 반등에 따른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하루 만에 출회되는 양상으로 KCT가 8% 급락, KCS가 3.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13분 이 시각 시장 상황입니다. 강한 고용시장까지 확인한 후 하루 늦게 강세를 보인 미국장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10시 30분경 발표된 중국의 LPR, 즉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가 동결되면서 12시로 예정된 일본은행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요. 10시 30분경부터 다시 상승에 나서는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9% 상승하면서 2600선을 회복, 코스닥도 1.25% 상승하면서 748선을 회복했는데요. 다행인 점은 현재 적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섹터로 보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전반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 안 오르는 섹터가 없을 정도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26%대 또 2.74%대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 5%가량 올랐던 것에 비교하면 다소 아쉽기는 한데요. 이틀간 9%대 워낙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의 지속성에 대한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장 초반 16만 원대 회복했다가 다시금 15만 원 선에 머무른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 시기에도 월가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증권가들의 목표가 줄 하향 소식이 이어지면서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다소 과했다고 평가하면서 과매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DI와 테크윙이 급등 후 현재는 상승폭을 절반가량 반납했고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꽤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초가에 비해서 상승폭을 점차 키웠습니다. 현재 3.44%대 상승하면서 40만 원 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28%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간밤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의 금리 인하 시기에 자동차주의 수혜 기대까지 커지면서 7%대 급등했는데요. 오늘 현대차는 1.42%대 상승, 기아도 1.2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24%대 상승하면서 오늘도 20만 원 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9월 달 들어 5조 원 가까이 시장을 매도하면서도 밸류업 공시를 한 금융주들은 매수했다고 하죠. 신한지주 오늘은 1.24%대 하락하는 반면 KB금융은 1.2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지만 확실히 반도체주가 주도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테오젠 어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71%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면서 정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장 초반 6%대까지 상승했지만 지금은 1.5%대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각각 3.16%대 또 2.72%대 상승하고 있고요. 엔캠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0.3%대 그래도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 달 들어서 계속 하락했던 리가켐바이오 지난주 후반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5%대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회복했고요. 리가켐바이오와 함께 하락했던 삼천당 제약, 리가켐바이오만큼 회복세가 강하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오늘 3.6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클래시스 오늘 1.7% 하락하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휴젤 0.56%대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0.4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VI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FN가이드가 다시 한번 상방 VI에 걸리면서 정말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바이오 인프라, 컴퍼니 K,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이월드까지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전자인증과 이월드는 또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영풍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동맹을 맺고 고려아연 지분을 공개 매수하고 있는 영풍, 그리고 반대편에선 고려아연과 영풍 정밀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은 영풍이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23% 급등 출발 후 29%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현재는 9%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영풍 정밀은 3거래일째 상한가가 계속해서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도 공개 매수 단가인 66만 원을 훌쩍 넘겨서 7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풍 정밀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중에 영풍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교촌 FMB입니다. 오늘 오전 군산 만경강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교촌 FMB가 종호경 급등, 뒤를 이어 마니코 FMB도 강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찰실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1시 기준 빅데이터로 본 증시는 어떨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 GS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왕고리 프로젝트에 이어서 최근 해상풍력 사업 부문의 이익 기여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날 대비 거래량이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을 이어온 우리기술도 상위단에 보이는데요. 급등 이후 숨고르는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높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개발 추진 기대감 속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거래가 정지됐던 하이트론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거래 재개 이후에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더해 낙폭과대인 식속 지난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전선주들이 상승폭을 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반도체 사업 확대 주목을 받고 있던 AB 프로바이오 KBI 메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아토피 치료제 모멘텀 속 어제도 상위단에 보였던 샤페론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장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오비스가 보입니다. 양성자 가속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고려아연과 더불어 관련 기업들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풍정밀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IT세는 5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면서 오늘 방산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단에는 S&T 다이내믹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이 높았던 KBI 메탈, 또 다보링크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 속 급등을 보이고 있고 미국 빅파마의 제약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유한양행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